적은 이 주변을 기점으로 끊겼어. 나는 과도 숨어 있겠지. 살펴보자. 진입할 게. 아니, 뭐가 있을지. 여기 있었네. 수, 나야. 몸 상태는? 천사. 네가 여기를 어떻게? 하긴 그런가.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면 대강 눈치챈 거겠지. 보다시피 방심했다. 치명상은 면했지만 오른팔에 부상을 입고서 계속 싸울 순 없었어. 여기까지 도망치는 게 고작이었다. 엔야의 다리를 고칠 부품은 어떻게든 손에 넣었지만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거야? 그것도 엔야 몰래. 그건 나는 엔야한테 아무것도 못해줬으니까. 네가 없었다면 말이지. 나는 그래서 애니한테 바보 같은 소리 집어치워. 돌아가자. 지금 애니한텐 네가 필요해.
금단의 영역. 그래, 그럴만도 하지. 금단이라. 오르칼이 여기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도 내린 것.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가 있어. 이 사람이 그 동업자라는 친구인가? 그렇다면 여긴 뭔가가 있었다는 뜻. 그렇다.
그렇다.
천사! 어떻게 됐지? 톰이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는 말이야. 유감이야. 톰이... 너한테 남긴 유언이 있는 것 같아. 이건... 이 친구가... 지분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성업은 무슨 개뿔이. 나가서 그렇게 죽어 나자빠지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가고 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야. 이 친구, 이 멍청한 친구야. 이봐, 괜찮아? 괜찮지. 그래, 괜찮아야지. 천사, 가게로 돌아가야겠어. 이 친구가 남긴 걸 내버릴 순 없으니까. 고마워, 고맙다고.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이브님, 수는 어떻게 됐나요? 잘못된 건 아니겠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가 걸을 수 있게 장비를 발굴해 선물하겠답시고 말도 안 되는 탐사를 하고 있었더라고. 네? 그러다 일이 꼬여 꼼짝없이 황무지에 고립돼 버렸던 거지. 수, 안 들어올 거야? 내가 다 설명해야겠어? 애냐, 이건 그러니까 말이지. 그... 수... 미안해. 내가 걷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건... 물론 그렇지.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혼자 걸어다녀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했냐? 미안해. 내가 너무 쓸모없어 보였거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하고. 직접 네가 걷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았어. 그뿐이야. 정말로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마. 정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